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원인은 참 다양한데 그중 하나가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근본적인 원인은 둘 다 같은데 자 일단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렸을 때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저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한테 어떤 뭐를 당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다방면에서 슬픈 꿈을 꿨어. 아침에 일어났어. 어, 꿈이네 하지. 어. 그리고 완전히 잊고 그냥 하루를 살아간 거 아니야. 맞아. 아니면 네가 최면으로 전생체험을 그냥 재미로 했다고 해. 우리 진짜 해봤잖아. 너가 전생체험 했는데 전생에 길거리에서 추운데 굶어 죽은 사람으로 경험을 했잖아. 아사이잖아. 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 너무 생생해서 너 최면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 흘리고 있었잖아. 어. 그거를 하고 난 뒤에 어땠어? 전생에 그냥 내가 가족... 그랬나 보다. 응. 어. 전생에 내가 그랬나 보다. 아, 굶어 죽었나 보다. 슬프게 하고 멀쩡하게 살고 있잖아. 맞아. 어떤 꿈을 꾸었든 어떤 전생 체험을 했든 간에 아 뭐야 그냥 이랬네 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잖아. 근데 봐봐. 내가 과거에 어떤 나쁜 일을 당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불행해. 라고 말을 하잖아. 그런데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한 거든 내가 꿈속에서 어떤 일을 당한 거든 최면으로 어떤 일을 경험한 거든 전부 다 의식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사건을 경험한 거는 사실이야. 맞지. 근데 왜 꿈은 나한테 어떤 영향도 못 미치고 전생 체험은 나한테 어떤 영향도 못 미치고 그런데 나한테 15년 전에 있던 일은 왜 아직까지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왜일 것 같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어 결국은 그거야. 결국은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의식적으로 경험한 일은 셋 다 똑같아. 그런데 왜 과거에 있던 일은 아직까지 나를 힘들게 할까? 이 세 개가 다 똑같은데 이 세 개 중 하나만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세 개가 각자 다르다가 아니라 내가 힘을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야. 내가 이 세 개 중에 하나에게만 이거는 진짜야, 이거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에 이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 강에 나룻배가 있어. 배가 앞으로 나아가. 배 뒤에 물결이 생기겠지? 그 물결이 배일까? 아니? 아니지. 혹은 그 물결이 혹은 그 배 뒤에 남은 물결의 잔상이 배한테 영향을 줄까? 아니? 안 주잖아. 단지 그냥 배가 지나온 길이잖아. 과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배가 물결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물결 때문에 내 배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건 느껴질 수 있잖아.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럼 어렸을 때 너무나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잇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소리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 말을 해주고 싶어. 내가 어렸을 때 심각한 트라우마를 당한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아 그냥 이렇게 생각의 관점만 바꾸면 마인드의 관점만 바꾸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의 사고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과거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어. 나는 그냥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거지. 현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를 들고 있는데 힘이 들잖아? 그러면 내가 이 무거운 짐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내려놓으면 돼. 맞지 맞지 맞지. 이 물건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원리를 일단 인지를 했으면 적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금 경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결국에는 짐을 들고 있었던 건 나였구나. 그 과거에 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야. 진짜 엄청나게 무거운 짐일 거야. 근데 내가 그 짐을 들고 있었다고. 내가 그 짐을 들기로 선택한 거구나. 선택한 거지.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계속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그거를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게 내려놔지나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절대 내려놓지 못해. 그치. 쉽게 내려놓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미 벌써 현실화 하고 있잖아. 내려놓지 못한다는 걸. 맞지. 난 이걸 평생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걸. 물결이 배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내 스스로 계속 믿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 말이 뭔가 듣기 싫은 말이고 너무 편하게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그 분들이 손해보는 거지.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걸 한 번 더 인지를 하고 아 내가 이 짐을 쥐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스스로의 짐을 덜어냈으면 좋겠어. 봐봐 그러면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 결국은 다를 게 없어.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 근본적으로 보잖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상황만 있지 문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문제라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 주식이 내려갔다고 해? 문제일까? 대부분 문제라고 할 거야. 그런데 주식이 내려갈 때 누군가는 돈을 벌어 쇼트를 쳐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돈을 잃겠지. 문제다 아니라는 되게 상대적인 거란 말이야. 여름이 돼서 힘들어진 사업도 있고 여름이 돼서 잘 되는 사업이 있는 것처럼 맞지. 문제는 없어. 상황만 있지. 근데 내가 이걸 문제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따라 그 상황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네. 그렇지. 예를 들어 진짜 나한테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봐. 회사에 잘렸어. 반사적으로 아 큰일 났다 문제다 프로블럼이라고 타이틀을 입히잖아. 그 버릇을 고쳐야 돼. 아 이거 문제인데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상황이야. 오직 상황이고 이걸 문제로 바라볼 때 문제야. 봐봐 그럼 결국 이것도 뭐야. 내가 이 상황에 문제라는 타이틀을 입힘으로써 이 상황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거잖아. 그치. 상황뿐인데 너는 문제야. 너는 나를 괴롭힐 수 있어 라고 인정을 하는 거라고. 결국은 내가 창조자야. 내가 의식으로서 이건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과거는 지금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전부 다 내가 창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결국 불행이란 것도 본인이 불행이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게 불행이지. 선택했다는 거지. 내가 이거를 거지. 불행이라고 바라보기로 선택했다. 그지. 그래서 이게 불행인 거다. 그지. 물론 슬픈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진짜 울고 싶을 때 있을 거야. 그럼 어떡해. 마음껏 슬퍼하고 마음껏 울어야지. 맞아. 다만 그게 내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건 첫 번째 본인이 선택이고 두 번째 본인한테 좋을 게 없다는 점. 그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말이 쉽지 라고 말할 수가 있어. 하지만 확실한 건 이게 충분히 가져볼 가치가 있는 사고의 관점이라는 거. 이 사고의 관점을 가진다고 손해볼 일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도 아니잖아. 본인한테 가는 거잖아. 정말 내 마인드가 처음 보는 이 사고의 관점에 저항을 하는 게 느껴지겠지만 한번 속냄새 치고 다시 말하지만 손해볼 게 없으니까 맞아. 한번 수용을 하고 이 사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다른 인생을 살 거야. 그게 안 되면 평생 뭘로 살아갈까?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아. 항상 내가 피해자야. 피해자의 관점이 무서운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마스크야. 아 나는 피해자야. 아 나는 피해자야. 아 과거에 내 부모님 때문에. 아 내 직장 상사 때문에. 아 대한민국이 사회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평생 피해자로 사는 것도 뭐 본인의 선택이지. 어떻게 내 탓하는 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우면 뭐 남 탓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다고 현실이 나아질 일은 없지만. 그래서 선택이야. 모든 불행이 내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건 나 자신이다. 내가 창조자로서 모든 상황에 내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 혹은 또 동시에 반대로 현재. 행복하게 만들 힘을 내가 지니고 있다는 거.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나고 결국엔 그 주체자가 나다. 내가 불행할지 행복할지 선택하는 건 나다. 맞아.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바이.